여러분 안녕하세요. 박보입니다. 반갑습니다. 정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. 드론 특전사 가수 박근입니다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저기 뒤에도 손을 흔들어주세요. 야, 지금 늦은 시간까지 또 이렇게 바꾼 또 이렇게 보시려고 끝까지 자리 지켜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. 춥진 않으시죠? 맛있는 건 많이 드셨어요? 뭐 드셨어요? 뭐라고요? 아, 뭐 라면도 먹고 맛있는 것도 먹고 파전도 먹고 그죠? 동동주도 드시고 뭐 한약도 좀 드셨어요? 한약을 넣고 만든 뭐 보쌈이라든지 뭐 여러 음식들이 여기 지금 많았죠? 그러니까 아까 지금 와보니까 막 대기하는데 한약 냄새와 막 건강하고 막 몸이 막 좋아지는 냄새가 막 엄청나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지 여러분들에게 지금 우리 영철 심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드리는데 여러분들 보니까 지금 다 얼굴이 삐까뻔쩍합니다. 예, 뭐 얼굴도 삐까뻔쩍하면서 내가 볼 때 뭐 저는 살짝 아까 대기를 하면서 살짝 추웠거든요. 안 추우세요? 아, 미안합니다. 자, 그러면 추울 때 조금 안 추울라 그러면 다리를 한번 살짝 이렇게 꼬아보세요. 그래, 허벅지, 내 허벅지와 내 허벅지를 살짝 붙이면 조금 체온 유지가 되거든요. 괜찮죠? 그죠? 예, 역시 박수 한번 주세요. 사실 이런 거는 잘 안 알려드리는데 제가 그 특전사에서 15년 하면서
몇 번을 죽다 살아가지고 그때 제가 터득한 겁니다. 이런 거는 돈 주고도 못 배우니까 잘 기억했다가 혹시라도 다음에 추우시거나 뭔가 좀 아 내가 체온이 떨어진다 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? 좋습니다. 그리고 뭐 앉아가지고도 가만히 있으면 조금 그러니까 다리 요리 딱 있잖아요. 다리를 살짝 든 상태에서 요래요래 한번 해보세요. 요래요래. 자, 안 보이시죠? 뒤에는. 자, 다리가 이렇게 있으면 요래요래. 요렇게, 요렇게. 아, 지웠어, 지웠어. 아, 한약을 좀 무해야 될 것 같은데. 요렇게 앉아갖고 요렇게 발목을 요렇게 해주면 정강이 쪽에, 요쪽에도 좀 근육이 생겨가지고 발목 근육이랑 정강이 근육이 생겨서 혹시라도 발목이 접질렸을 때 혹시 또 부상 예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죠? 어머니 너무 잘하시네. 아이고 우리 어머니 잘하시. 얼굴도 이쁘신데 말씀도 참 잘 들으시네요. 좋습니다. 그런 식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. 좋습니다. 그렇게 평소에 앉아 계실 때 사무업무 보시거나 할 때 그렇게 운동해 주셔도 정강이 쪽이랑 그리고 이제 서가지 있을 때는 이렇게 서 있을 때는 이렇게 까치발 이렇게만 해줘도 이 종아리 쪽에 여기 쪽에 조금 근육이 단련돼서 부상 예방하실 수 알겠습니다. 알겠죠 여러분? 예, 뭐 박군이 뭐 유익한 정보 좀 많이 알려드려서 어차피 저희가 오늘 뭐 영천 한약 축제 왔잖아요. 우리 또 뭐 건강함 삼으로 행복하고 건강하게 이렇게 오래오래 살면 좋잖아요, 그렇죠? 근데 거기에서 우리 또 한약도 먹고 좋은 것도 먹지만 근육도 조금 키워야 된다. 아시겠죠? 자, 그러면 우리 한약 축제 왔으니까 또 뭐 맛있는 한약에다가 또 뭐 한방 관련된 맛있는 음식에다가 한잔 할까요? 한잔 할까요, 여러분? 알겠습니다. 그러면 뭐 여러분들 같이 해주셔야 돼요. 자, 우리 영천 한약 축제에서 한 잔에 이러면 안 돼요. 이러면 저기 음악 감독님이 노래를 안 들어줘. 자, 다시 한번 해볼게요. 자, 뒤에 분들도 자 영천 한약 축제에서 한 잔에 좋다. 갈 때까지 달려보자. 좋습니다. 박수. 달려보자 한 잔에 오늘 밤 나와 내가 하나 되어
감사합니다 여러분. 앵콜 갈까요? 우리 어머님 아버님 앵콜 갈까요? 자 그러면 어머님 아버님들 박수 함성소리 한번 들어보고 박군이 앵콜 갈지 안 갈지 생각 한번 해보도록. 자 우리 여기 계신 어머님과 아버님 영척 시민 여러분들 박수 함성! 좋습니다. 바로 이어서 앵콜 들어가겠습니다. 박수! 자 만약에 박군이 여러분들 앞으로 내려가게 되면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박군을 쳐다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아시겠죠? 아시겠습니까? 좋습니다. 아야 잊지 마라 백던치라 가슴 시리 보리뽀니 주님의 작품 주님의 작품을 한 바가지 배채우시던 그 세월을 어찌 사셨소 적은 모피의 그 시절 바닷가에 쉬워져 갈 때 자 어머님 서름 어머님 서름 잊고 살았던 한마른 우리 고개여 불길이 꺾어 불던 슬픈 목조는 아버님의 한숨이었어 감사합니다. 아이고 참말로 영천 왔다마니 다 아들님이처럼 이렇게 안아주시고 엄마 너무 그냥 잡아 땡기면 안 돼요. 그 단디애가 한 번만 우리 어머니들 건강하세요. 아야 우지 마라 해끝을 가슴 시리 보이고 주님의 작품을 한 바가지 해체우시던 그 세월을 어찌 사셨소 적은 모피의 그 시절 바닷가에 쉬워져 갈 때 자 어머님 서름 한숨이었어 자 한 번 더 불길이 꺾어 불던 슬픈 목조는 어머님의 통곡이었어 자 우리 여기 계신 어머님 아버님들 늘 건강하시고요 늘 행복해 하시기를 바쁘게 원하겠습니다. 어머님 아버님 건강하세요. 감사합니다. 우리 영천 시민 여러분들 앞으로도 늘 행운이 깃들기를 박군이 응원하겠습니다. 여러분 사랑합니다. 그리고 우리 박군 사단 여러분 사랑합니다. 감사합니다. 평생 같이 가요. 감사합니다.